야, 여기 이 음식이 아주 정갈한데요?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먹을 준비를 일단 딱 하고. 끓기 시작해요. 자, 아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샤브샤브는 익혀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. 대충 다 넣고 빨리 익혀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뭐요? 대충요? 보통 샤브샤브를 먹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소를 먼저 익혀 먹지만 그건 잘못된 방법. 채소보단 고기를 먼저 익혀서 고기에서 나오는 육즙이 육수에 스며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 다음 채소를 넣어 익혀 채소의 풍미와 고기의 맛이 밴 깊은 육수를 함께 즐기는 거죠. 그 다음 2차용으로 남겨뒀던 고기를 다시 익혀서 채소와 함께 먹습니다. 기억하세요. 고기, 채소, 고기 순서입니다. 고기, 채소, 고기. 뭐 하세요? 안 드시고. 아, 그리고 그 고기는 바로 드실 것만 한 장씩 넣으시고요. 자, 알겠습니다. 야, 고기? 고기를 먼저. 고기 채소 오지. 깍두가.